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안구라는 맵인데요. 유튜브 댓글로 안구 불가능 난이도로 이거 제발 해주세요. 정댕님 제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요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청뿐만 아니라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기타 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해드리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앞서서 원숭이 이거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모두 비활 성화를 해둔 상태고요.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서트리님 공격 속도 시작 현금 판매가 큰 풍선 파괴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를 했고 이제 능력 쿨다운 같은 경우만 이제 8단계에서 머물러 있고요. 전문 빌딩은 이제 다트 훈련 시설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고 제가 제일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이런 전문 빌딩을 써서 이제 공략을 할 거고요. 안구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네 갈래 길이죠. 어떻게 보면 네 갈래 길인데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한 맵 중에 하나예요. 노빵구 모드로 이제 클리어 그 공략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맵은 이 안구 맵답게 이렇게 가운데 눈동자처럼 있는데 이 눈동자 사이에 이렇게 원숭이 위 아래로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 맵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7시 방향에서 나와서 U자로 돌고 11시 방향 갑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11시 방향에서 나와서 이렇게 1시 방향으로 지나가고 다음은 이제 또 이제 1시 방향에서 5시 방향, 5시 방향에서 7시 방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이 네 갈래 길이지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하죠. 한 갈래 길씩 나오니까 한 갈래 길씩 이제 막 풍선이 지나오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마리를 막다가 이제 1200원이 모이면은 이렇게 바나나 농장 바로 지어주시고요. 바나나 농장 짓고 나서 이제 360원을 모아가지고 요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요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더 많은 바나나. 그리고 이제 230원이 모이는 대로 요거 놓치면은 그냥 요거 로드 스파이크 써주시고 230원이 이제 모이는 대로 요 원숭이를 일단 지어주도록 할게요. 다트 원숭이 이제 세 마리로 버티면서 이제 그 바나나 농사를 계속 할 건데요. 세 마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돈을 더 안 쓰면서 10라운드 되면 어차피 공짜 원숭이 나오는데 공짜 원숭이까지는 지어주고 10라운드죠. 공짜 원숭이 나왔을 때 공짜 원숭이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대농장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라운드는 좀 긴데 이제 1200원이 모이죠. 1200원 모이면 여기다 이제 농장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 더 많은 바나나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왼쪽 거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바나나는 이번 라운드 깨면은 요거 팔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농장 업그레이드 하고 원숭이 한 마리를 3일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놓치면 안 돼요. 이 로드 스파이크를 자주 잘 써주셔야 돼요. 이 맵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풍선 간에 이제 풍선 라인 간에 이제 그 거리가 짧아요. 라인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 3중 다트 장거리 다트 요거 업그레이드 해줘서 1, 3업 맞춰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터트리는 힘 때문에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없으면은 이렇게 막 로드 스파이크 써서 막아야 되고 운이 좋으면은 터트리는 힘이 뭐냐면 원숭이 실험실에서 이제 터트리는 힘을 찍잖아요. 그게 이제 관통 확률이에요. 관통 확률인데 이제 지금 한 30% 정도 될 거예요. 30% 확률로 이제 다트가 관통해서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은 이렇게 로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깨주셔야 되고 운이 좋으면은 로드 스파이크를 안 쓰셔도 깰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시 요거 1, 3업 했으니까 농사를 다시 짓도록 할게요. 천천히 1200원 되는 대로 이제 바로 이제 지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계속 돌려주세요. Q는 예. 이제 1200원 또 뭐였죠? 바나나 농장. 바나나 농장은 이제 1200원이잖아. 이제 불가능 모드, 노빵구 모드에서 1200원인데 되팔면은 1152원이에요. 48원을 손해보잖아요. 다시 팔면은. 근데 바나나를 두 송이 먹고 파는 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없죠. 그쵸? 일단은 뭐 라운드 계속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음 라운드 때 이거 바나나 대농장 하나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 20라운드인데 20라운드 되면은 요거
지어주시고 공짜 원숭이 지어주시고 13억 또 눌러주세요. 13억 13억 원숭이 지금 두 마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원숭이고요. 돈 되는 대로 눌러주신다면 눌러주신다고 보면 돼요. 원숭이. 그리고 이제 22라운드인데 23라운드까지 돌리시고 23라운드 돌리시고 24라운드에 이제 캐모 풍선이 나오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 이제 강화된 시력 요거를 이제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 요거 왼쪽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제 팔아주시고 팔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요거 파시고 요거 대농장 이제 3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게요. 대농사 대농장을 이제 점점 이제 뿔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26라운드에 약간의 물량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13업 업그레이드 원숭이가 이제 두 마리 있죠. 그리고 23업 업그레이드 한 마리 있고 나머지 이제 기본 원숭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놓치죠. 농사 또 지어주시고 농사를 이 풍타디라는 게임은 농사를 빨리빨리 지어주시는 게 되게 주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고 이거 팔아주시고 또 대농장 돈 되는 대로 이거 지어주시고 1200원 그리고 이제 공짜 원숭이 또 나왔죠. 요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이쁘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농장 이제 만들고 이제 31라운드에 물량이 나오거든요.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13업을 또 눌러주세요. 13업 된 원숭이가 이제 3마리 23업 1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농장 농사 또 해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농장이 금방금방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농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33라운드잖아요. 다음 라운드가 이제 33라운드인데 33라운드는 또 이제 캐모 풍선이 여러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캐모 감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한 마리만 더 해줄게요. 두 마리면 충분한 거든요. 이제 23업 업그레이드 된 이제 원숭이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로 막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농사하면서 잘못 잡네. 이렇게 농사를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대농장은 아마 이제 돈 되는 대로 짓겠지만 8개까지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35라운드에 35라운드는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는데 요 그 시력 강화 그 사거리 업그레이드 모두 눌러주시고 23업 업그레이드로 모두 만들어주세요. 23업 원숭이가 지금 이제 4마리인 거고요. 기본 원숭이 이제 2마리 있는 거죠. 이제 라운드 돌려주시면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풍선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장이 몇 개죠? 1, 2, 3, 4, 5, 6, 7, 8, 8개에다가 요 8개 반이라고 칩시다. 요거 이제 한 개를 이 대농장을 한 개로 치고 요걸 이제 반 개로 치고 8개 반이면은 이제 라운드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라운드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마을을 이쁘게 지어주시고 마을을 한 이쯤에 짓도록 할게요. 마을 짓고 이제 다른 이 마을 사거리에 닿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 더 싼 거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짓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돈이 한 1000원 정도 차이로 완성이 됐죠. 이제 그 스타트 라운드를 돌리고 이 원숭이 이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공장 바나나 공장을 짓도록 하고 공장 지으면은 다 2-3업 눌러주세요. 그냥 이제 업그레이드 그냥 다 2-3업 눌러주시고 좀 더 짓도록 할게요. 농장을 아마 두 개까지 짓도록 할게요. 여기 안 들어가네. 제가 마을을 좀 더 아래쪽에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 그 농장이 들어가서 좀 더 이제 많은 위치에 농장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바나나 공장 두 개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운드는 이제 39라운드고 다음 라운드가 이제 40라운드잖아요. 40라운드에는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요. 세라믹 풍선은 좀 막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다트 원숭이로. 근데 뭐 다트 원숭이를 막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두 마리만 추가적으로 더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농사 돈 되는 대로 농사
그 이삼업 이삼업 원숭이가 8마리 정도가 있으면 이제 세라믹 풍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았죠. 농사 좀 더 지어주시고. 네,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농장 개수를 확인하자면은 1, 2, 3, 4, 5, 6, 7, 8 하고 이거까지 9개잖아요. 9개면은 그냥 추 한 번 돌려주세요. 추 한 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돈이 이제 벌렸죠? 그쵸? 돈이 이 정도 벌렸으면은 다 팔아주세요. 이제 대농장은 다 팔아주시고 다시 이거 마을 짓고 이 뭐야 농장 다시 짓고 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스타트 돌리고 공장 업그레이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됐죠. 그러면 이제 공장이 두 개 업그레이드인데 저는 이제 공장 두 개로만 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을 다 이제 목표치까지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뭘 지어야겠냐 이제 뭘로 어떤 타워로 막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이제 그 풍타 뒤에는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타워가 있어요. 3대장 3대장이 뭐냐면은 이제 슈퍼원숭이 슈퍼원숭이에서 이제 그 태양신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굉장히 물량도 잘 잡고 이제 그 MO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이제 왼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 잡기도 하고 물량도 잘 잡고 그 MOAB 등급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헬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헬기도 이제 왼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까지 뭐 아파치인가 거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이제 물량도 잘 잡고 이제 뭐 입구컷 하기 되게 간편하게 되는 이제 막 헬기 이렇게 3대장이 있는데 이 맵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효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맵은 이제 라인 거리가 짧아서 입구컷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데 이제 슈퍼원숭이는 가운데 지었다가 치면은 한 이쯤에서 때리거든요. 이쯤 오면 때리고 풍선이 한 이쯤 올 때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슈퍼원숭이 약간 좀 더 사거리가 짧으니까 못 때리고 이제 헬기는 전체 사거리긴 한데 이제 추적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시 방향에서 나왔어요. 그럼 추적 때문에 7시 방향을 가겠죠. 근데 다음 라운드는 이제 11시 방향에서 나오는데 7시 방향에 헬기가 모여 있으니까 다시 이제 추적을 써서 이제 11시 방향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좀 헬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적합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가 다 닿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경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비행기는 한 뭐 이렇게 몇 대 정도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제 비행기 요거를 이제 바로 이게 죽음의 유령인가? 유령 업그레이드를 이제 뭐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돈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 마리로 버티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다음 라운드쯤에 유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유령 나왔죠? 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거둘게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별로 안 좋아요 효율이. 그리고 요거 요새 그 원숭이 마을에서 요거 이제 캐모 레이더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캐모 그러니까 오른쪽 업그레이드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마을에서 이제 캐모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기본 원숭이는 다 팔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2업 마을은 2업 해주시고 이제 이 비행기를 좀만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비행기 경로는 이거 그냥 동그라미 팔자보다는 동그라미가 더 좋습니다. 현재 라운드는 이제 45라운드고 45라운드에서 이제 뭐 돈 좀 벌리면서 비행기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캐모 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효율도 별로 안 좋고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유령을 한 기씩 늘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 19,400원이 모이면은 유령 늘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한 기씩만 늘리시면은 무조건 클리어를 해요. 이렇게 유령들 이제 사거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 끝까지 닿죠. 미사일 끝까지 닿아가지고 입구컷을 계속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클리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지금. 요것도 경로를 동그라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가 제일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쓸데없이 막 팔자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간단하죠 지금.
그리고 한 길을 더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 거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왼쪽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돈 모일 때마다 이제 원수 이거 비행기 유령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53라운드고요. 이제 라운드는 계속 돌리셔도 돼요. 요거 이제 자동 재생 풀어놓을게요. 자동 시작. 19,000원이 이제 모일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맵에 대한 이제 공략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쵸? 여기서 그냥 비행기만 늘리면은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19,000원 또 모이면은 업그레이드. 공장은 한 두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비행기 이렇게 물량으로 만들 거면은 공장 하나보다는 두 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좀 불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세 개까지 늘리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맵을 깰 때든 한 두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개로도 이제 깰 수 있는데 한 개는 이제 좀 빠듯하고, 물론 이제 공장 없이 농장을 안 짓고도 깰 수가 있어요.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편하게 깨지려면은 농장을 이제 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유령 계속 만들어주시고, 마을 사거리 닿는 쪽에 닿는 쪽 위주로 이 비행기 공항이라 해야 되나? 요거를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망우천이 된 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비행기들은 다 막 동그라미 경로로 시켜놓을게요. 뭐 굳이 동그라미 경로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제일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도록 할게요. 비행기. 또 이제 2만 원이 모였으니까 이제 마을 사거리 안에 이제 다 지었거든요. 그럼 이제 6시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마을 이쁘게 지어주시고, 이 사이에 뭐 안 들어가네. 마을을 좀 더 아래다 짓고 이렇게 비행기를 짓도록 할게요. 비행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비행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유령 업그레이드. 현재 라운드는 이제 70라운드죠. 70라운드. 유령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을도 2업 눌러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뭐 입구컷 잘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빨간색까지 입구컷이 나오는 단계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85라운드인데, 85라운드에서 이제 뭐 얼마나 잘 잡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85라운드에서 이건 이제 독방구 모드이기 때문에 그 검은색 풍선이 이제 다섯 대가 나옵니다. 5대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잡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계속 늘려주셔야겠죠. 현재 라운드 이제 75라운드. 이렇게 유령 계속 지어주시면서 검은색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가능 모드에서 이제 차이점이 나니까 이제 비행기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거 농장도 팔고 비행기 만드시면 돼요. 84라운드쯤에 팔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비행기 이 정도만 있어도 깰 건데 이제 뭐 약간 이 맵은 이제 좀 더 이제 공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계속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현재 라운드는 78라운드고요. 이제 79라운드로 넘어갔죠. 돈 되는 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그렇죠? 뭐 풍선들이 나오자마자, 풍선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막 나오자마자 막 다 터지니까 이거 풍선을 막는 건지 뭐 비행기 게임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라운드는 81라운드. 이제 유령을 3마리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2라운드죠. 이렇게 간단하게 공략이 됐죠. 이런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막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데 이제 막 입구컷을 시켜야 되는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83라운드고 84라운드가 되면은 이제 팔도록 할게요. 이 농장은 뭐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농장당 1, 2, 3, 4, 5, 6, 7, 8. 그 공항 9, 8대씩 지었는데 이제 유령이 이렇게 16대가 있는데 이렇게 뭐 검은색도 나오자마자 터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맵을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은 기타 건의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